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노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큰데 강원도 산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태풍급의 강풍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같다며 동맹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의 부인이 남편에 이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부부의 범행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번 주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숨진 배양의 발인은 오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인데다 미국의 긴축 행보도 느슨해진 만큼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최소 9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은행에서 근무했던 20대 백인 남성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입니다.